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3장의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당신 곁에 또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또 특세 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결단해야 될 말씀들 예. 어제 그 풀무불에 던지우는 말씀들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한 것들을 어젯밤에 읽어봤더니 붙잡은 말씀들이 있고요. 그중에 성민 목사님은 7배나 뜨겁게 하소서라는 걸 붙잡아서 기름이 많이 들 텐데 예. 누구 태울 사람 있어요 혹시? 자기 자신이라고 뭐 풀무불을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한마음교회를 시원한 풀무불로 밖에는 풀무불처럼 뜨거운데 안에는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한 풀무불로 얘기하는데 예. 세상 풀무불이 조금 만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신 곁에 또 한 사람 이미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어제 우리 묵상 본문에서 그 새 친구는 그 안에 새를 입지 않았습니다.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결박에서 풀려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왔다 갔다. 그런데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람도 같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그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가 누구일까? 제사의 인물이 누구일까? 예, 하나님의 사자라고 느부갓네살도 얘기하고 있고 또 예, 천사, 하나님의 예, 보내시니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랫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믿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그 아젠다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곁에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그런 인격적인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아까도 강복영이 가면 좋은 소식이 있어. 예, 누군가가 힘을 얻을 거야. 그렇죠? 그가 나누면 누가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죄가 화관이 되고 예, 슬픔의 옷이 기쁨의 옷이 될 거야. 예, 근심 대신 그에게 희락이 선물될 거야. 그런 거죠. 그런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 예배해 주신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고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멘.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아직도 주님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내 곁에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숙제 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도킨스가 질문하듯이 무신론자적인 질문 속에 사는 거예요. 뭐 세상이 불의하면 뭐 왜 이런지 뭐 부자가 뭐
왜 악인이 득세하지? 뭐 이런 무신론적인 질문 속에 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파워를 생명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주제는 원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의 주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요, 뭐 저도 그렇지만 불신앙에 있을 때도 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 건 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 놀러 갈 거 다 하고 하면서 신앙 문제만 나오면 불평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페어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일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행 가면서 아 이거 가성비 후지고 이거 괜히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왔으니까 즐겁게 지내, 즐겁게 지내. 자기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일도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휴가 갔다 오면 또 변해잖아요. 한국 같으면 일을 쓸 수가 없어. 휴가 갔다 왔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휴가 갔다 왔어도 갈 때 운전했죠, 올 때 운전했죠. 예?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고치고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 잠 조금 잤죠. 뭐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휴가 가도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그지만 휴가 갔으면 노는 거야 그냥. 예? 뭐 경치 사진도 다 못 찍어서 그래도 찍은 거야. 그죠? 뭐 카메라에 필름이 없어가지고 이거 조크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진도 많이 못 찍었다. 뭐 배터리가 부족했다. 요즘 필름이 배터리죠. 예, 배터리. 그래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못 먹었다. 갔는데 비싸고 맛도 없었다. 스위스 가면 주로 그렇죠. 싸가지고 가야 돼요. 스위스 퐁듀 그거 비싸고 맛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스위스 가서 퐁듀를 먹은 게 어디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는 영광되게 일생에 정말 옛날 같으면 저기 전두환 대통령이나 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했다. 감사하고 일 열심히 해야죠.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만한 사역 한번 하고 나면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페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그리고 네 믿음은 언제나 불평거리. 뭔가 번지수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서 결산 특세 뭔가 부담스러워요.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차장 비어있어. 어? 웬일이지? 주차장이 왜 비어있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오늘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아마 그런 대답이 일반적인 교회라면 또 나올 거예요. 아, 뭐 저기 뭐 여행도 가고요. 한국도 가고 다 갔어요. 아, 꼭 흔합니다만 출당도 하고 아프신 분도 있고 코로나도 아직 막판에 끝물이로 걸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떠리 코로나. 다 걸렸어. 아, 꼭 흔합니다만 그건 뭐죠? 네. 내 자리는 어디 있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 있죠? 주님 앞에. 우리는 그 가슴으로 안고 서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도 내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성도들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아, 와야 될 사람 아는 사람 내가 금방 찾아요.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탁탁탁탁 보입니다. 탁탁탁탁 보여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추천하느라, 내가 누구를 추천하느라, 네.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 그리고 디도를 기다려, 네. 디도를 기다려, 디도를 기다려, 디도를 기다리죠. 좋은 소식을. 아니야, 내가 뭐 다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다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사역팀 기도 제목 보니까 뭐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던데 우리 교회 왜 사람이 부족해요, 여러분? 네. 찾지 못하거나 자원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우리가. 네.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강보경 한 사람이면 다 되는데 무슨 사람이 부족해요 지금? 응? 그잖아요. 뭐 교회 돼지, 순 돼지, 뭐 잔치 돼지 한 사람 다 써먹고 끝내자고요 우리가.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널렸는데 우리가 왜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n분의 1로 나누기? 예? 그래서 뭐 인쇄하면 가져오는 사람 있고 인쇄하는 사람 있고 갖다 놓는 사람 있고 그렇게 서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 자원하는 목록 보면 자꾸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겠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 근데 그걸 더 잘게 잘게 나눠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예.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 한 5천 유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한국에다 얘기하든지 은행에서 좀 아니면 가부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5천 유로 뚝딱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뭐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될까 5유로가 될까 10유로가 될까 해가지고 해도 다 안 채워지는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전설적인 사역자 이상희 권사님 아버님 지금 이제 80대시죠 그분은 일생 살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 자기 몫을 자원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을 항상 자원 실제로 그렇게 다 못했겠죠. 그런데 늘 그렇게 자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대책 없어 그러나 점차 존경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녀들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아들 이상희 권사님의 오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가기만 하면 내가 가서 목사님 밥 사야 하는데 오빠가 왜 그 목사님을 밥을 사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나 좀 봅시다. 저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연로 하셔가지고 차 운전도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 왔다면서 내가 밥을 사드렸는데 또 그런 데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 아버지까지 좀 안 나서도 밥 사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좀 계속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야 돼 말리지 마세요 장로님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물론 그러고 뵙지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분의 생애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또 발령이 나서 다른 작은 교회를 할 때나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요. 심지어는 여행 가거나 휴가 가서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깍쟁이처럼 이렇게 눈치 보다가 슬쩍 나가고 그러지 말고 예, 미리 와서 저 가요 얘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 어떻게 약속은 있으신가요? 제가 식사라도 한번 섬기고 싶고요. 얘기도 하고 그럼 간증도 하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예, 또 보람 있으시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품을 당신 곁에 또 한 사람 풀무불에서 건지는 게 특별한 거가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이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와서 아 오늘 좋았습니다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눈길이 가요. 요즘도 이런 청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영어권에서 자라고 독일권에서 자라서 뭐 생둥생둥한 표정 짓고 그게 일반인데 거기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 친구 옆에는 한 인격체가 있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그들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디서 바뀌었겠느냐. 세 명이 죽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그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4절에서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뭐냐면 쟤들이 어떻게 죽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불에 던질 때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위협스럽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예,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건망증 심하고요. 늘 잃어버리고 늘 실수하고 길을 헤매고 그리고 약속 못 지키고 그리고 실패의 요인이 우리 안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음의 질병이 우리 안에 자리잡을 요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내가 안 아프고 살고 있는 게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아프지만 일어나야지, 예, 힘들지만 견뎌내야지, 그래야 내가 자식에게 뭔가 소용이 되는 인생을 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르지 않고 태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사람됨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오늘은 느부갓네살 혼자 얘기하고 다 끝나요. 예. 그가 놀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하게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갑자기 불갓네살이 돼가지고 불처럼 분노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우상 앞에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또 신앙 고백자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27절 통독과 지사와 상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유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으면 머리털이 그을리지 아니하였겠죠. 뭐 안 탔는데 머리털만 그을려요? 예,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구멍나고 탄자국이 있어요. 막 불탄 냄새가 막 나가지고 바베큐 냄새가 막 나고 예, 기적이 일어나려면 컴플레트로 일어나야죠. 얘기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목적하시는 이룰 때까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명한 말을 그 양보구문을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길 좋아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근데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것. 그래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믿음이 잘 안 가. 나를 뭐 풀무불에서 건지고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아니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있다고 믿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그런 일이 내게 뭐 잘 일어나겠어. 나는 잘 믿음이 없지만 그런 말을 딱 채워주는 그 지식인들에게 쓰기 좋은 애매하고 모호하면서도 조금 있어 보이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 저는 이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못하니까 그리 안 하시더라도 그런 거야. 다 까보고 얘기했어요.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부끄러우면 그 말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예. 해주세요도 못해. 하나님은 해주세요를 싫어한대요. 예. 뭐, 달라소리만 하는 게 부끄럽대. 그럼 뭐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못해. 그러니까 뭐,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싫어하는 목록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럼 뭐를 좋아해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거 좋아해요. 이 말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언젠데 하나님의 때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데? 몰라요. 내가 안 하는 방법이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어느 복음주의
설교가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리 하셨다고 하나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 내가 내 가슴을 찢어서 보여드려도 나는 주님 외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조지 밀러가 우유가 없고 빵이 없는데 빈 접시 갖다 놓고 탄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밖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지요. 예. 그러나 주님은 그리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 하신다고요. He does, he does. 그가 하신다고요. 그리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왕에게 예, 하나님은 찬양과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믿습니다 하세요. 그냥 예? 공부 많이 한 척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세요. 기복신앙, 번영의신앙 그런 말 잊어버리시고 주세요 믿습니다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그래서 똑똑한 척 했을까? 그런 거예요. 예,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회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러나 사변적인 신앙 풍조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뭐 교회 갱신, 개혁, 개혁정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맴돌고 있어요. 세상은 주님이 할 일이, 복음은 달려가야 될 길이 멀은데 이정표 하나 없이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물 파놓고 우물한 개구리들이 거기서 개굴개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빙하기가 오고 복음의 절벽이 세워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디아스포라지만 예, 먹거리도 충분치 않지만 노후 대책도 뭐 그만하면 됐죠. 예. 뭐 충분히 안 됐지만 뭐 전세기도 안 사놨지만 그죠? 예. 분당에 아파트 올라서 막 한 30억씩 해놓은 것도 없지만 있는 사람도 있어 또. 예.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간 결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과제와 또 사명과 도전을 주셨어요.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영적으로 뜨겁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불을 7배나 뜨겁게. 예. 우리는 사우나도 뜨거워야 되죠. 뭐 50도, 60도, 90도, 110도, 110도로 가죠. 한 방에 뜨겁게 확실하게 하고 나와요. 그리고 찬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복주시고 주님 구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름 한철을 지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수하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주실 것입니다. 대표단수로 만들고 이름 만들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열매를, 어려움과 시련을 바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의 문제가 올 겁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의 문제가 올 거고 힘든 겨울을 보낼 겁니다. 내년 봄에는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요.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을 거고 변종이 변종의 꼬리를 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는 피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주님, 주의 말씀에 달리게 하고 우리는 치고 달립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얻고 시상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이방인의 고백. 멜기세덱, 그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요. 발람은 예, 반면교사인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정은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서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곁에 세신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그의 중심이었고 일사각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정체성부터 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겠어요? 그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터를,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나의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니 그리하십니다. 그리하셔서 내 곁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로 그 한 사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